이번 주 미국의 이 여러 만기의 채권들,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또 3월 또 미국의 쿼드러플 리칭데이까지 변동성 주간을 통과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만약에 간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응찰률이 좀 낮았다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또 양호한 수요를 보여주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1%까지 또 후퇴하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하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부양책,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이나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가 가능할까요? 시장은 또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밤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수요일 글로벌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 하락하는 모습에 안도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향후 남아있는 이벤트 스케줄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최근 반등에 따라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종가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 예상과 부합과 미국 경제지표 발표되고 국제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또다시 사상 최고치 갱신했는데 코로나 위기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은행 및 에너지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시장 간 약간의 혼조세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마감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가 동향을 알 수 있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미국 국채 금리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3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가운데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금리 하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기술주의 상대적 약세가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12의 미니의 저조한 수요에 따라서 부품 공급을 축소하는 오더를 내렸다는 소식으로 0.9% 하락하는 약세를 기록했고 대부분 기술주도 약보합 수준의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의 경우 4.3% 하락하며 시장의 가장 약한 종목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민감 업종은 52주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하는 모습인데 보잉이 6.4% 상승, 알코아 6.8% 상승, 포드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후 다음 주 FOMC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부양책 최종 타결로 인한 달러 베이스 환율 방향성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미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분간 금리 변동성 축소에 따른 기술주 반등 시도가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고려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내 증시 요인이 오늘도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변동성이 줄어들면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는 유럽과 미국장에서 은행주나 뭐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내용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2950선 아래에 테스트를 한 이후에 3000선의 저항을 느끼고 다시 한번 2950선 부근까지 밀려나면서 어제 지지와 저항을 함께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좀 밀려나는 그림이 될지 아니면 추세 복귀까지 좀 힘을 모아갈 것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로는 사실 좀 테마주들이 좀 어제 좋았습니다. 정치인 테마, 비트코인 관련주, 뭐 테슬라 관련해서 플랫폼 배터리주, 실적 모멘텀 해운주까지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좋은 영향을 미국장 발로 좀 받는다면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볼까요? 일단 먼저 국내 증시 전망 해보면 강보합성 출발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지수 흐름은 장중 미국 나스닥 선물과 외국인 매매 방향성의 연동 흐름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 증시의 특징이 장 시작 전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지수 흐름 예측도 빗나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모든 재료가 부정적으로 작용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발 중입니다.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외인이 하락 포지션 구축도 부담이었고요. 여기에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연기금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투자자 계좌에서 대주주 회피용 매도세가 아직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증시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도 저점 매수 기회였습니다. 일단 그 보통 그 선물 만기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거나 흐름이 전환되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특히 어제 마감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에서 무려 63조 6천억 원의 자금이 쏠렸는데 이 자금이 내일 환불되며 일부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이러한 단기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저점 매수가 나타났고 오늘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확실한 개선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 보수적 관점에서 쉬는 것도 투자자라는 증시 격언처럼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저점 매수에 임하신다면 최근 2주 동안 30% 이상 하락한 중소형주 중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았고 수급상으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 계좌에서 매도세가 나와서 일시적 급락한 종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오전 강했지만 오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종목들도 관심권에 놓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도 관심권에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주 소비 증가를 노린 의류 관련 종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급도 참고할 만한데 올해 내내 매도하고 있는 기간이 최근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점 매수 가능 종목 범주에 넣으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